주식 고수들과 퀴즈도 풀고 상담도 받으면서 수익 적중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의 김호수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 코스닥이 점점 상승세를 좀 키워가고 있습니다. 하락으로 시작을 했는데 힘을 내면서 코스피가 0.15%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28%. 하지만 뭐 장 초반보다는 선전하면서 시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기관 안에서 연기금은 아직까지도 순매도인 상황이어서 순매수로 전환할 방향성을 좀 보여주진 않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개인들이 열심히 순매수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뭐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큽니다. 하루 안에서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몇 번을 왔다 갔다 하고 또 외부의 충격이나 외부의 안 좋은 이야기가 한번 나오기만 하면 또 갑자기 급락하는 양상이 나타나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내가 가진 종목도 춤을 추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은 저희에게 문자 보내주셔서 함께 상담 받아보시고 전체적인 시장의 대응 방법도 저희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방송 TV뿐만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실시간 스트리밍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여러분들 궁금한 점이라든지 아니면 저에게 응원하는 댓글 아니면 시장에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종목 상담 필요하시는 분들 계시죠?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상담을 자세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 종목에 얽힌 사연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알려주실수록 두 분의 전문가께서 상황에 맞게 맞춤 상담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셔서 상담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고민 있는 종목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 종목 상담 문자는 조금 빨리 보내주셔야 조금 더 앞순서에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문자를 보내주셔서 상담 신청 미리 해주시고요. 자, 남들은 모르는 주식 정보는 어디서 얻으십니까? 여러분들 저희가 노란통 메신저 오픈 채팅방 개설해놨습니다. 여기에 입장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입장하시는지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이시죠? QR코드를 저희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지금 스마트폰 꺼내셔서 이 QR코드를 인증해 주시면 바로 노란통 메신저로 이동하실 수 있으니까요. QR코드 사용해 주시고 QR코드 쓰는 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니까 저희가 문자도 받습니다. 샵 3772번으로 적중 아니면 고수 이렇게 두 글자만 딱 보내주셔도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라고 사칭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1대1로 대화를 신청한다거나 그룹 채팅방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을 초대하는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QR코드 인증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문자 보내주신 분들과만 함께 상담하고 이 오픈 채팅방을 개설해 놓지 저희가 따로 이렇게 연락을 드리고 하는 일은 없으니까 여러분들 각별하게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오늘 순서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즐겁게 그리고 고수의 픽까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 일단은 또 상승으로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최근에 시장이 장 시작할 때는 미국 시장 따라가다가 장 중반, 후반 넘어가면 또 중국 시장 분위기 따라가고 뭐 이러면서 들쭉날쭉합니다. 최근에 뭐 갈피를 잡기가 힘든데 오늘 시장 상황은 어떤지 뭐 김상현 전문가께서 일단은 좀 체크해 주시죠. 네, 일단은 오늘 가장 걱정했던 10시 반 중국장은 뭐 중국까지 일본 증시 모두 뭐 아침에 시작부터 좋진 않았지만은 지금 현재는 모두 이제 플러스권으로 전개가 되면서 네. 이제 우리나라도 아침에 좀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였다가 중간에 또 10시 내외에 또 마이너스로 전환됐었거든요. 근데 다시 이제 플러스로 전환이 된 것도 중국과 일본 증시가 이제 플러스를 보여주면 사실 일본은 거의 지금 제로에 가깝고요. 네. 중국은 그래도 0.6% 정도 이상 이제 올라와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뭐 미선물 지수도 이제 올라오고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플러스를 좀 간신히 좀 버텨주는 정도지만은 이제 역시 말씀드린 대로 간신히 지금 뭐 10시, 11시 이때 사람들도 하도 이제 이 시간대에 당한 게 많다 보니까 10시 전에 뭐 중국장에 개장, 10시 반 전에 중국장 개장 전에 뭐 미리 매도하는 모습도 한번 나왔었고, 이제 같은 흐름이 최근에 계속 반복되기 때문인데요. 이 지수의 전체적인 이 흐름을 보면은 뭐 작년에부터 많이 올라왔지만은 뭐 작년 연말 때부터 2300포인트부터 이제 3200포인트까지 간 뒤 지금 최근에 한 일주일 내외를 보시면은 여기 이 전체 차트에서 극히 일부분 이 안에서 하루에 뭐 이제 2%, 3%씩 움직이는 네. 게
하루하루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크지 않은 되게 작은 폭이거든요.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되게 여기가 큰 폭이 아니고 되게 작은 폭인데, 하루하루에 움직이는 게 크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고 장도 되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수급도 좀 어지럽게 되고 이제 이렇게 좀 진행이 좀 되고 있거든요. 이게 뭐 우리나라가 중간에 한번 쉬는 날도 있었던 것도 분명히 영향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미국의 금리 같은 부분은 사실 이게 시장을 크게 조정시킬 만한 이슈는 아니지만은 하루 만에 뭐 미치는 영향이 좀 적지 않았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여파니까, 일단은 뭐 지금 우리가 바라야 될 거는 이 정도, 뭐 제가 여기 그것들이 아래 좀 2,995 이제 이 정도에서는 좀 잘 반등을 잡고 하루에 뭐 많이 오를 필요 없고요. 그냥 하루에 뭐 지금 정도라도 괜찮으니까 그 양봉만 그려주는 모습만 며칠만 좀 나와줘도 시장은 충분히 안정되고 다시 올라올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계속 변동성이 커지면은 이런 중요한 가격들을 이제 이탈하면서 이제 매도가 매도를 부르게 되거나 또 매수가 매수를 부르게 되거나 좀 과열 또는 좀 조정 나올 때 좀 사람들 좀 공포스럽게 만드는 투명 물량 이런 것들도 만들 수 있는 게 이렇게 변동성이 막 이렇게 일어나는 장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럴 때는 또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장 자체도 뭔가 한 업종이 내가 주도 테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고 간다, 뭐 자동차가 이끌고 간다 이런 게 지금 없어요. 네. 없다 보니까. 오늘은 이거 샀다가, 오늘 내일은 저거 샀다가, 또 다음날은 이거 했다가, 어제도 보시면 반도체랑 2차전지 되게 좋았지만은, 어제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랑 테슬라 빠지니까, 오늘 아침에 또 부진하고, 오늘 아침에 또 어제 뉴스 있었던 수소 관련주도 또 움직이고, 계속 이렇게 뭔가 업종이 바뀌는 게 굉장히 빠르고요. 또 이 변덕도 엄청 심합니다. 오늘은 또 좋다 했다가, 내일은 또 안 좋다 했다가. 이렇기 때문에, 지금 뭐 올라가는 걸 쫓아가서 이게 하는 것보다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조금 손실이더라도, 좀 손실을 뭐 10% 뭐 이상 손실을 보고 있더라도,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진짜로 막 악재가 있어가지고, 막 뭐 이런 차트 흐름 같은 거 다 부숴내고 하락하는 정도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거 팔고 다른 종목 간다고 해서 아마 비슷한 꼴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가지고 있는 거 그대로 가지고 가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게 아니면은 움직이지 말자는 게 현재 시장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변덕스러운 시장의 상황을 함께 좀 체크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이영재 전문가의 의견,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 궁금합니다. 자주 드린 말씀 중에 하나지만은 하루에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20%를 맞는 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한가 맞는 게 뭐 쉬운 일일 리가 없죠. 하지만 하루에 마이너스 5%씩 네 번 맞는 건 너무너무 쉽습니다. 네. 여러분들 하루에도 충분히 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 안 하시지만 이제 뭐 세금이라든지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까지 계산하면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4%에 손절했다고 쳐도 마이너스 5%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하루에 한 서너 번 하면은 마이너스 20%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 속도가 지금 빨라지면 좀 위험한 시장이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매매하시는 거 보니까 문자 오는 걸 제가 확인을 하고 또 이제 진단을 다 못 해드리는 분들 연락해드리기도 하는데, 보면은 손실이 나니까 승부를 매일 보시는 거예요, 여러 번. 오늘 예를 들어서 첫 거래가 성공을 했으면 그나마 좀 마음이 들을 했을 텐데, 첫 단타를 치려고 했는데 손실을 봐요. 그러면은, 이거 예를 들어서 10만 원 잃은 거, 100만 원 잃은 거, 이거 때워야지라는 생각에 다른 거 단타하다가 또 손실이 나고, 이런 지금 상황들을 많이 벌어지고 있고, 아예 이제 예를 들어서 한두 번에서 손절을 짧게 자르다가, 손절을 못 자르신 분들은 단타로 들어가려다가 손절을 못하고 그냥 물려버리고 이제는 반등을 기다리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처음에는 빠른 매매를 하다가 돈이 묶여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있고, 특히 새로 이제 물을 길어와가지고 묶인 종목에다가 돈을 더 추가로 태우니까 덩치가 커지니까 또 못 빠져나오는 경우도 지금 계속 발생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김상현 전문가 얘기했듯이 손실이 좀 나는 종목들도 있겠죠. 근데 갑자기 내 예상보다 빠르게 순환매가 돌아주면서 내 손실폭이 확 줄어드는 경우들도 있고, 또 내 예상보다 빠르게 가져와야 될 게 못 가져오면서 손실폭이 커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때는 여러분들 신뢰할 만한 종목을 갖고 있다면은 조금 이제 그 완전히 지지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보유하는 전략도 유효하고, 대신에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하방도 대비하셔야 되겠죠. 현금이든 인버스든 좀 하방은 대비해 놓은 상태에서 매매 속도를 죽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항상 말씀드린 2950선, 2950선에서 일단은 여기가 깨지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차트 보시면은 일단은 급하게 손절을 하거나 급하게 매도를 하실 때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왜 이렇게 장이 지지부진하고 재미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손절 라인 인근까지 와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확실히 지지가 되고 올라오는지를 확인하려면은
장도 이제 여기 시장도 시장이 이제 올라와주는지 안 올라와주는지 테스트하는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개별 종목을 생각하시면은 단기 바닥을 잡으려면은 바닥을 여러 번 이제 하방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어느 정도 지지라인인지 확인이 된 이후에 밑에 꼬리를 내든지 양봉을 내면서 종목이 올라오는 경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도 마찬가지 좀 더 큰 흐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거고 현재 구간에서 바닥을 잡아줄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이 좀 재미가 없는 구간입니다. 근데 재미가 없는 구간에 여러분들이 재미를 보겠다고 단기 매매를 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짧게 여러 번 손해를 보면서 크게 손실폭이 커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움직임을 늦춰야 될 때, 시장도 지지부진하고 시장도 눈치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본인만 이제 재미를 보겠다면 시장이 역행하는 거거든요. 시장의 흐름에 쫓아가는 매매를 하고 시장보다 애써 조금 더 빠르게 시장보다 조금 더 좋은 종목 이런 것들로 수익을 내셔야 하는 거지 시장이 흐름과 역행을 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기가 힘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는 조금 매매 속도를 죽이시고 그때 갖고 있는 종목을 아직 손절할 때는 아니다. 좋은 종목들로 오히려 이럴 때는 좋은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조금 개편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좋은 종목이라면 일단은 에너지가 분출되지 않은 종목들 지금 순환매가 빠르기 때문에 에너지가 분출된 종목보다 분출되지 않은 종목들이 차후에 뉴스가 나와서 분출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조금 포트폴리오 개편을 해보시면서 확실한 종목들로 조금 꾸준하게 들고 가시는 매매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영재 전문가의 시선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빠르게 변덕스럽게 변하는 시장 안에서 우리가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오히려 좋은 종목, 알짜 종목들로 포트를 개편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매매를 빨리 하기보다는 진득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을 잘 선점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두 분이 공통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진득하게 가져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좀 정리를 해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샵 3772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되는데요. 종목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 종목에 얽힌 사연까지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맞춤 상담해드릴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이 기회에 좀 사자, 괜찮은 종목은 매수하자라는 의견,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이 종목 괜찮을지, 그 종목 만약에 산다면 어느 정도의 가격에 매수를 해야 될지도 두 분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문자는 빨리 보내주셔야 된다는 거 아시죠? 지금 바로 보내주셔야 조금 더 앞순서에 상담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만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지금 실시간 스트리밍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많은 참여와 응원 댓글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남들은 모르는 주식 정보도 필요하실 텐데 그런 정보 저희가 노란통 메신저 오픈 채팅방에서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여기 QR코드 저희가 준비를 해놨죠.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지금 꺼내셔서 딱 인증하시면 바로 노란톡 메신저 채팅방으로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 QR코드 사용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번으로 적중 아니면 고수 이렇게 두 글자만 딱 보내주셔도 저희가 안내해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온 전문가를 사칭하는 1대1 채팅방 대화나 초대가 지금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QR코드를 보내주신 분들이나 아니면 적중, 고수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분들과만 저희가 채팅방 구성하고 있으니까요. 다른 전문가를 사칭하는 사람들의 채팅방에 현혹되지 않으시도록 각별히 좀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11시 11분 약속의 시간을 향해서 또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1분에 공개되는 오늘의 고수의 픽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자, 두 분의 전문가께서 픽해오신 종목을 퀴즈로 함께 풀어보고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고수의 픽 또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포털 사이트에서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셔서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입장하시면 저희 프로그램 바로 가기를 클릭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해주시면 네 가지 카테고리 나오죠? 자, 이 중에서 제일 오른쪽에 오늘의 추천주를 클릭하시면 그날그날 저희가 살펴보고 관심 가져야 할 종목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그 리스트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은 몇 개의 종목이 올라와 있을까요? 자, 다섯 개입니다. 다섯 가지 종목 이름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죠. 이 종목 가운데 하나를 골라서 퀴즈를 드릴게요. 이 종목이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현재 가격 어느 정도인지, 코스피에 있는지, 코스닥에 있는지 자세하게 들어보시고 아,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문자를 저희에게
정확한 이 종목의 명칭을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도 좋고 아니면 최근 시장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도 내가 수익을 보고 있다. 수익 플렉스 자랑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희와 함께 웃을 수 있게 기분 좋게 해주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자, 재밌는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섯 분을 선정해서 고수혜픽 일주일 이용권 선물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섯 가지 종목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고수의 픽 퀴즈를 드릴 텐데요. 두 분이 선정해 오신 종목은 4번 한땡땡땡이라는 종목입니다. 한으로 시작하는 다섯 글자짜리의 종목입니다. 자, 힌트를 먼저 누가 주실까요? 김사연 전문가께서 주실까요? 네, 일단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제 코스피 이제 종목의 이제 2만 원대 종목입니다. 일단 뭐 이제 한으로 이제 시작하는 종목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한으로 시작하는 이 종목 앞에 이 두 글자 같은 경우들은 지금 시청 TV를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이 가지고 계신 종목일 수도 있어요. 저희도 종목 상담 여러 번 나왔던 종목 중에 그 비슷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그 전력 소비 관련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력 소비라는 게 뭐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뭐 전기를 어디다가 많이 쓰느냐라고 봤을 때 가장 지금 전기를 많이 쓰는 곳은 요즘에 비트코인 관련돼 가지고 이 채굴장들이 많이 돌아가다 보니까 전력 소모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이 발전 규모도 부족하다 이런 뉴스들도 요즘에 올라오고 있고 또 중국에서는 이 전력 부담으로 인해서 뭐 채굴장을 잠깐 중단한다 또 새로운 발전소를 짓는다 또 친환경 발전소도 계속 이제 좀 새롭게 설비를 구축한다. 특히 중국 쪽에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동남아 관련된 전력 소비, 전력 설비 이쪽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해서 뭐 지금 당장 이런 뉴스를 받고 올라가는 흐름은 없지만은 이 업종 자체가 이런 좀 흐름이 좀 나온다 이런 뉴스가 조금 더 이슈가 되고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올라와 줄 수 있고 충분히 이슈가 될 수 있는 뉴스이기 때문에 이 종목뿐만 아니라 이 전력 설비 내에서도 지금 충분히 관심 갖고 볼 만한 업종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일단 종목 자체에 뭐 알파벳이 섞여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검색도 한번 해보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고수의 픽은 4번 한땡땡땡땡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저희가 힌트를 좀 드리는 중에 아까 속보가 조금 나갔는데 자, 고양시에서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 접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경기도 고양시에서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 받으신 분이 사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단은 한 요양시설에 입소하신 분인데 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에 사망을 했다라는 소식이 50대 남성이라는 소식입니다. 심장 발작과 호흡 곤란이 일어나서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사망을 했다라는 소식이었고 이분은 이제 심장질환과 당뇨, 뇌졸중 이런 복합기저질환이 있으셨던 분인 것으로 일단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백신의 부작용인지 여부는 아직 확실하게 확인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였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받고 심장 발작과 호흡 곤란이 있어서 사망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백신 부작용 여부는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 이게 뭐 백신 때문이다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다는 거 다시 한번 좀 참고를 드릴게요. 자, 다음 힌트를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지 전문가와 함께 힌트를 확인해 볼 때 한땡땡땡땡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한으로 시작한 다섯 글자의 종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 있는 두 글자, 한 땡인 그 두 글자의 종목을 이제 네 글자로 돼 있는 종목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앞에 있는 두 글자하고 뒤에 있는 세 글자 이 종목은 많이 안 가지고 계시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여러분 좀 생소하실 수도 있고 한일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발전 설비 정비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다. 그러니까 발전하는 것과 관련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전기를 발전한다 생각하면은 이제 생각나는 그 회사가 있으실 겁니다. 네. 발전 회사하고 열 병합 설비 등을 유지 관리하는 회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종목이지만은 아마 이제 이 종목이 아니라 뭐 한국전력을 주시는 경우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앞에 두 글자는 한글, 뒤에 세 글자는 영어입니다. 앞에 두 글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한국전력을 이제 줄여서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뒤에 있는 세 글자 영어가 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뒤에 있는 세 글자 파벳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맞추시면 되고 세 글자 중에 제일 앞에 있는 글자는
우리나라를 표현하는 글자이기도 합니다. 네. 땡팝이라든지 요즘은 이제 뭐만 붙여도 이 스펠링만 붙이면 다 우리나라 게 된다고 네. 해서 그렇죠. 특히 이제 그 뉴스에나 이제 그 정부에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욕을 좀 많이 먹고 있죠. 무슨 땡 백신이라든지 땡 바이오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도 이제 뉴스가 나오니까 이제 오히려 그래서 이 팝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제 노래 같은 이런 것 때는 우리가 공감을 했는데 하도 이제 이 알파벳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이 알파벳 지쳐가기도 시작하는 이 세 글자 중에 제일 첫 한 글자는 충분히 아실 수 있고 대한민국을 나타내는 그 한 글자죠. 그 뒤에 있는 두 글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명한 연예인의 그 스펠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EBS의 이제 펭수의 스펠링이 이 두 글자랑 네. 그렇네요. 맞으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맞힐 수 있는 다섯 글자의 종목이다. 앞에 뒤에 있는 세 글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뒤에 있는 알파벳 중에 제일 앞에 거는 한국을 나타내는 한 글자의 알파벳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글자는 펭수의 이니셜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으니까 많이들 문자 보내주시고 저희가 문자를 보내주시면 전화를 한번 드려요. 왜냐하면은 이제 저희가 그 종목을 이제 미리 보내드리는데 동의를 안 받고 보내드리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화를 한번 드리니까 그 핸드폰으로 가는 전화는 한 번 정도 받아주시고 또 진단도 이제 저희 보내주셨는데 진단을 못 해드리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문자가 많이 오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도 한번 저희가 전화를 드리니까 그런 것들은 한번 종목 진단 겸 또 종목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전화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으로 시작하는 다섯 글자짜리의 종목입니다. 앞에 두 글자는 한국전력 우리가 흔히 줄여서 이야기를 할 때 그리고 나머지 뒤에 영어 알파벳 세 글자는 한국 펭수 이것을 이제 이니셜을 잘 따면 세 글자를 조합하실 수 있다라는 힌트를 주셨으니까요. 정답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이 종목의 명확한 명칭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기세가 많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도 좋고 이와 관련된 에피소드 아니면 최근에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은 플렉스해 주셔도 좋고요. 재밌는 문자 보내주신 분들 위주로 다섯 분 선정해서 고수에픽 일주일 연권 선물 드릴 테니까요. 많이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1차 힌트는 여기까지 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상담하고 있는 중에 2차 힌트 한 번 더 드릴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리시면서 다른 분들 상담 들으시면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종목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 종목에 얽힌 사연 많은 분들이 보내주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고민되시는 것이 있으면 저희에게 문자 보내주셔서 조금이라도 상담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해볼 테니까 많은 문자 지금이라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자부터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전문가 상담할 텐데요. 6056번님이 주신 세방전지입니다. 세방전지. 매수가가 98,800원이고 비중은 10%입니다. 오늘 좀 상승을 하다가 다시 하락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꼭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들어가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종목이 전체 차트를 좀 놓고 보면 꽤나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최근에 이제 현대차의 이제 배터리팩 납품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급등을 해준 바도 있었는데 차트를 전체적으로 보시면 강하게 상승을 해준 자리예요. 그 다음에 중간에 지금 매수가가 여기입니다. 중간에 뛰어 들어가셨으면은 형 구간 이제 들어가신 자리는 사실 납득이 좀 되는 자리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전에 한번 내려올 때도 계속 지지를 줬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 뛰어 들어가시는 것들은 납득이 되는데 만약에 이 구간이 깨지면은 그러면 빠르게 손절을 해주셨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가에서 시간을 많이 들여가지고 기다리고 했던 게 아니잖아요. 중간에 이제 이미 많이 가는 걸 보고 나도 좀 따라타야지라고 들어갔으면은 기본적으로 추세를 탈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변동성을 타셔야 되거든요. 매매라는 거는 조금 이제 저가에서 들어오셔가지고 기다리고 시간을 조금 많이 들여가지고 수익을 보시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은 추세를 먹을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자격이 있는 거죠. 근데 중간에 이 변동성이 터진 다음에 들어왔으면 그 변동성을 이용해서 변동성 수익을 내셔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변동성 수익을 내셔서 들어갔다가 손실이 되니까 하락 추세를 타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 매매는 변동성 매매로 끝내야 된다는 측면에서 손절하셔야 되는 자리를 일단 놓친 측면이 있고 일단은 한 자리는 남아있어요. 지금 61선 인근하고 한 7만 8천 원대 전에 한번 브레이크 잡아줬던 그 자리가 한번 남아있기 때문에 요 구간까지 한번 지켜보시자. 지금 현재 8만 8천 원이고 한 만 원 정도 내려왔으니까 한 61선 인근 한 7만 8천 원에서 8만 원 정도까지를 손절가로 잡으시고 그 구간에서는 만약에 단기 반등을 주면 10만 원 이상까지도 한번은 자리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아직 뭐 자동차 부품 좀
관련 종목들이 끝난 것도 아니고 오늘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한 번 정도 뉴스가 나오면 당연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가 놓고 좀 대응을 해보시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세방전제에 대한 해법을 처음 이영재 전문가와 상담해봤고요. 다음 문자는 김상현 전문가와 0070번님께서 주신 문자입니다. 필룩스를 매수하셨대요. 6,000원이고 비중은 20%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팔 기회를 놓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 주시네요. 네, 다시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네. 필룩스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이슈가 부족하면은 한없이 흐르기만 하고 이슈 한번 나오면은 올라오는 타자 하지만은 그게 막 내가 생각한 것만큼 왜냐면은 필루스가 예전에 하도 올라가는 폭이 있다 보니까 이제 여기선 바닥권에서 한번 반등이 나와도 사람들이 기대하는 폭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예전에 이제 한 800%까지 올라갔던 종목이다 보니까 네. 그 가격대쯤 오면은 이제 또 반등 나오면은 또 만 원 이상 뭐 한 2만 원까지 가지 않을까 기대했지만은 거기도 실패고 그 뒤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 빨간 선이 지금 솔직히 지금 한 6년, 7년, 8년째 지금 유지되고 있는 선이기 때문에요. 그 가격이 4,000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라오는 것은 올라오면은 뭐 감사하게 매도를 하면 되는 거고요. 혹시나 내려오더라도 4,000원을 4,000원을 내려갈 때 거래량을 막 동반하면서 막 크게 하락하는 정도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일단은 뭐 요거를 굳이 손절해가지고 다른 종목을 가가지고 매매할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매수가 대비해서 손실이 좀 많이 커져 있거든요. 20% 이상 25% 가까이 좀 나고 있는데 비중도 20%고 이 상태에서 뭐 일단 추매를 더 말씀드릴 수는 없겠 추매를 더 할 만한 종목은 아니겠지만 지금 당장 이거를 팔고 나갈 종목도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 뭐 뉴스 하나 나오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또 이 필룩스라는 종목이 뭐 4,000원, 4,400원대에서 기술적인 뭐 반등이 나왔던 이런 특이점이 자주 있었던 특징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은요 일단은 뭐 매도를 지금 당장 고려하지 마시고요. 나머지 종목들 위주로 보시고 필룩스는 뭐 좋은 뉴스 나와서 올라가면은 그때 그냥 잘 올라왔네 땡큐하고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필룩스에 대한 해법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꼭 수익 보시면서 탈출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문자 또 볼게요. 0608번님 문자는 이영재 전문가 상담할 텐데요. G3B NT를 매수하셨대요. 18,500원이고 비중은 30%입니다. 요즘 주주 변경에 G3 홀딩스로 변경된다는 소식도 있고 이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 기다려도 되는지 너무 답답합니다. 답변을 듣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18,500원 매수가면은 답답해 하실 정도의 매수가는 아니에요. 이게 네. 최근에 HAB가 이제 허위공시 루머가 나오면서 같이 좀 빠졌거든요. 같이 빠진 구간이 있는데 지금 빠진 구간 2만 원대 중반대에서 지금 갑자기 급락을 맞아가지고 버티고 계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매수가가 좋으시기 때문에 조금 더 가져가 보셔도 된다. 최근에 이제 안구 건조증 임상 3상 이야기가 나오고 기술 이전까지도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정리하시긴 좀 아쉽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현재 매수가보다 지금 위에 있는 가격대고 원래 이 자리가 이 종목 같은 경우 지켜줘야 될 자리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장기 입평대 가격 한 요 정도 구간대 한 2만 원대 중반에서 중후반 가격대 지켜줘야 되는데 이걸 너무 허무하게 끼고 내려왔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한 번 정도 이제 더 이상 악재가 안 나온다면 단기 기술적 반등으로라도 2만 원대 한 중반까지는 갈 가능성이 있어요. 거기서 다시 한번 돌파해볼 확인하는 자리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쨌든 매수가가 좋으시니까 한 2만 5천 원까지 한번 끌고 가보시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하지만 만약에 추가 악재가 나오거나 제약바이오 쪽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 악재가 나오거나 할 경우에 손절가는 좀 잡고 가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18,500원에 매수하셨으니까 지금 매수가 정도를 한 손절가로 잡으시고 목표가 한 2만 5천 원 잡으셔가지고 현재 단기적으로 한번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G3B NT에 대한 해법 알려드렸습니다. 뭐 G3B NT 위층에 뭐 4, 5층에 계신 분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18,500원이시니까 매수가는 뭐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 문자 또 볼까요? 1979번님이 주신 문자는 김상현 전문가 상담을 해볼게요. TLB를 매수하신 분입니다. TLB를 56,400원에 비중은 13%라고 하시는데 이거 계속 떨어져요. 잘 가다가 제가 매수를 누르는 순간부터 후두둑 떨어지는데 누가 진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왜 그럴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것도 이제 상장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겁니다. 네, 누가 어디서 얼마나 사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누군가가 얼마에 얼마 몇 개를 샀다라는 것은 다 보고 있는 게 맞습니다. 이제 그것도 다
이런 주문들이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시장을 형성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뭐 56,400원이면요 뭐 매수가가 뭐 되게 좋진 않지만은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는 뭐 지점이었다고 봐요. 네. 다만 아쉬운 거는 이제 손절 타이밍을 좀 놓친 건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미리 좀 예상을 좀 해본다라고 하면은 오늘 이제 수요일이니까 내일 그 목요일 금요일 한 다음 주 월요일 정도까지 봤을 때. 뭐 현재 뭐 이 정도 구간 있잖아요. 42,000원에서만 45,000원 이 정도 사이 뭐 올라가도 좋고요. 안 올라가더라도 이 정도만 잘 한 다음 주 월요일 정도까지만 유지만 시켜주고 한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좀 상승으로 마감만 좀 해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지금 시청자님 매수하신 단가 정도까지 한 55,000원 정도까지 회복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요 지금 당장 여기서 추매라거나 손절할 건 아니고요. 오늘 뭐 제외하고 앞으로 한 3일 정도는 좀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있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종목이 신규 상장 종목이고 이 종목이 저점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종목 주식이라는 게 저점을 잡아줄 때 나타나는 좀 특징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그게 100%도 아니고요. 뭐 저도 이렇게 보다 보면은 한 7, 80% 정도밖에 정확도가 안 나옵니다. 그래도 7, 80%라도 믿을 수 있는 환경이 나올 수 있는 게 뭐 다음 오늘 뭐 빼고 목금 월 정도까지 뭐 중간에 뭐 상승했다 하락해도 괜찮으니까 이 정도 44,000원에서 45,000원 정도 아 42,000원에서 45,000원 정도 이 정도만 잘 버텨주고 다음 주 월화쯤에 좀 상승하는 흐름 나오면은 그래도 5만원 이상까지는 충분히 지켜볼 수 있으니 조금만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TLB에 대한 해법까지 김상현 전문가와 자세하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네 분 정도 저희가 상담을 해드렸는데 상담 중간에 저희가 드렸던 퀴즈, 고수에픽 힌트를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으로 시작하는 다섯 글자짜리의 종목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계신데 뭐 정답 많이 보내주고 계시지만 아직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힌트를 조금 더 주실까요? 요즘 여러분들이 종목을 조금 이제 고르기 힘드실 거예요. 현금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새로 주식하시는 분들, 주식하시기 일주일 내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문자 받아보고 제가 문자를 보내주신 거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설문조사하듯이 여러분들 주식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많이들 이제 좀 느껴보려고 여러분들 이제 의견도 좀 들을 겸 이제 문자를 다 읽어보는데 주식하신 지 일주일 되셨습니다, 2주일 되셨습니다 이런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러면 이제 개별 종목들을 찾으셔야 되는데 하기가 힘드니까 차라리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이런 거 사시면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뭔가 나는 삼성전자 하려고 주식할 바에 주식 안 하고 만다 이런 사람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꾸 신규 상장 종목을 이제 증권사 MTS나 HTS 띄워놨는데 그게 이제 뭐 추천 종목인 줄 알고 사시는 경우들 많으세요. 그래서 정답들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관심 가져갈 만한 종목들 미리 이제 보내드린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일주일 동안 제공을 해드리니까 네.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정답과 함께 사연들 항상 보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선착순이 아닙니다. 사연 좋고 또 이 종목에 대해서 또 내가 좀 최근에 이제 시장에 대한 신경 같은 걸 좀 많이 적어주시면 저희가 참조될 만한 사연들을 이제 뽑아가지고 당첨을 시켜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종목은 이제 다섯 글자입니다. 앞에 있는 두 글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한글로 쓰는 거고 한국전력의 줄임말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앞에 있는 두 글자는 끝났고요. 뒤에 있는 영어 세 글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코리아 펭수를 줄여서 써주셔도 되고 이제 뒤에 있는 알파벳 세 글자 중에 제일 앞에 있는 건 제가 아까 한국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지만은 야구할 때 이제 그 삼진을 잡을 때도 이걸 하나씩 올리기도 합니다. 옛날에 그 박창호 선수가 한참 이제 메이저리그에 뜰 때 보면은 삼진 잡을 때마다 이제 딱 이제 그 관객석에 이제 이 스펠링이 딱 하나씩 이제 늘어나가죠. 뭐 유현진 선수가 할 때도 그러는데 그쵸. 그때 이제 볼 수 있는 스펠링이기도 합니다.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스펠링이고 그 뒤에 있는 두 개는 아까 뭐 펭수라고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편지 쓸 때 뒤에 출신이라는 느낌으로 붙이기도 합니다. 출신하니까 네. 출신 선수가 생각났네 갑자기. 이번에 한국에 온다 그러던데. 그래서 우리가 출신이라는 얘기를 쓸 때도 이거를 쓰기도 하니까 네. 여러분들이 충분히 요즘 편지 쓴지 너무 오래되셨을 겁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그 고등학교 때 편지를 진짜 많이 썼습니다. 누구한테요? 그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제 충남 공주청 한명 광렬이 산 21-2에 있는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네. 산 속에 있습니다. 딱 끝에 보면은 산 21-2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그러면 옛날에는 그 잡지나
만화책 같은 거 보면은 그 뒤에 이제 그 펜팔 주소가 있거든요. IQ 점프라든지 보물섬이라든지 이런 거 네. 다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런 거 보면 이제 뒤에 펜팔 주소 같은 게 있기도 하고 저희 때만 해도 이제 그 인터넷 온라인 채팅이 이제 그 뭐 아실 분도 아실 거예요. 뭐 스카이러브 이런 거 하던 때입니다. 한창 전성기였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펜팔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편지를 쓸 때 꼭 뒤에 이걸 붙입니다. 사실은 앞에 있는 내용은 아무 쓸데기 없고 항상 뒤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추신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하고 싶은 그치, 말을 핵심 쓰는 메시지. 그쵸, 핵심 메시지는 이 추신 영어로 땡땡에 항상 썼었던 기억이 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 추신이라는 영어를 아까 알파벳 세 글자 중에 뒤에 두 글자에 붙여주시면은 오늘 다섯 글자의 종목이 나오니까 많이들 정답 보내주셔서 내일부터는 한번 관심 가져볼 종목들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한으로 시작하는 다섯 글자짜리 종목 힌트를 주셨는데 추억 돋네요. 편지와 관련된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들 정답 아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정답으로 이 종목의 이름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이영지 전문가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추억의 편지와 관련된 추억이라든지 이런 추억이 돋는 그런 메시지나 이야기들을 보내주시면 아마 당첨 확률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 오늘 3월 3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삼겹살 데이라고 삼겹살 맛있게 드시는 방법 이런 것도 좋으니까 저에게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다섯 분 선정해서 고수의 1주일 이용권 선물 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상담 또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사연 전문가와 상담 해볼 텐데 5115번님께서 주신 현대바이오입니다. 현대바이오를 6만 1000원에 매수를 하셨대요. 아이고, 비중은 10%. 하락으로 5만 4000원까지 내려가고 있는데 이거 계속 가져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현대바이오 상승 추세가 이게 꺾인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현대바이오가 최근 그날 일주일 사이, 2주일 사이에 지난 세 번째 상담이 좀 들어온 것 같아요. 가지고 현대바이오가 예전에 좀 제가 상담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요. 그 처음 들었을 때가 아마 2월 22일이었을 거예요. 차트 모양을 보면 이제 2월 22일일 것 같은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현대바이오가 이제 전고점에 이제 와 있기 때문에 전고점이 여기거든요. 전고점에 이제 와 있기 때문에 네. 일부라도 차익 실현을 해두고 잔량만 지켜보시면 된다. 잔량에서 상승 나오면은 그대로 가져가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 뒤에는 이제 그 이틀 뒤에 한 번 더 들어가거든요. 2월 24일날 이제 올라가도 또 빠지니까 이제 하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오일선 이탈 안 하면은 굳이 뭐 여기서 뭐 빨리 매도를 하고 도망가거나 그럴 건 아니고 어차피 단기 변동성 즐기러 들어오셨으면은 오일선 위까지 해서 한번 보셔라. 다만 매수할 자리는 아니고 들고 있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잘 해결을 해야 될 구간이지 새로 매수하면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6만 천 원이면요. 그 뒤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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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여기입니다. 6만 천 원이면.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요. 하루만 좀 휘청휘청해도 심리적으로 엄청 흔들릴 수 있어요. 사실 지금 현대바이오 없는 사람 입장에서 현대바이오 딱 보면 와, 현대바이오 가진 사람 부럽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지 저 위에 올라가서 저기서 물린 사람 걱정하진 않습니다. 네. 지금 이제 와, 이거 현대바이오 만 원짜리가 6만 원까지 갔네라고 하지만은 지금 6만 1000원에 매수하고 6만 2000원에 매수해가지고 손실 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크게 뭐 먼저 생각이 들지는 않거든요. 지금 그 정도로 추세가 아직까지 강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까지도 버텨준다라고 하면은 올라올 수는 있겠으나 5115 시청자님께서는 이 종목으로 수익을 보려고 하는 자리에 들어가신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자마자 단타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왕 올라오면은 매수권 정리하시고요. 그 전부터 갖고 계셨던 분들은 5일선 이탈하면은 또 조금 팔고 11선 이탈하면 전부 다 매도하고 이렇게 추세적으로 매매를 하셔야지 현대바이오만의 뭐 먹는 코로나 치료제 뭐 백신 이런 거 너무 얘기 보진 마시고요. 네네. 지금 추세적으로 움직이는 것에서 추세대로만 좀 보시고 5일선 11선 분할 매도 다만 이분 같은 경우는 5일선 이탈 시에는 전량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현대바이오에 대한 해법까지 알아봤고요. 자, 다음 문자 또 바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이영재 전문가와 1184번님이 주신 문자인데 영화 금속을 2,915원에 매수하시고 비중은 30%라고 하십니다. 완전 초보예요.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져가야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제가 이제 고수의 간중목 작년 1월에 시작을 해서 그리고 이제 고수의 간중목 하기 전에도 이제 방송을 했죠. 여러 가지 이데일리에서 여러 가지 방송들을 했었는데 항상 그 일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뉴스에 사시면 안 돼요. 네. 뉴스에 사실 거면은 뉴스에 사시려면은
이미 뉴스가 나오고 변동성이 터졌으면은 변동성 구간에서 변동성을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만 사시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셔가지고 짧게 뭐 돌파 여부를 확인한다든지 사셔야 되는 자리들이 있어요. 뉴스가 나온 이후에도 돌파가 나오면은 살 수 있는 구간들이 있고 그건 이제 좀 선수들이 하는 영역들이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사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매매들이 있어요. 내가 초보면은 초보인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매매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뉴스를 보고 좋은 뉴스가 나왔으니까 사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게 이제 손실을 부른다. 차라리 뉴스가 나오고 급등을 노리시니까 자꾸 이제 어려워지거든. 차라리 삼성전자 가지고 있는 만큼도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에 대해서 이제 주식을 도박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차트 한번 보시면은,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차트상에서 위에 뚫어줘야 될 달은 계속 막혀있는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뚫고 나서 살면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그 가덕도 신공항 그 관련했던 뉴스가 또 문 대통령이 직접 방문하기도 했고, 그 전에도 이제 그 야당에서 방문한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이 영화금송이라는 게 가덕도 근처에 이제 창원인가요? 거기에 이제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제 테마주랑 같이 엮여가지고 강한 이제 상승을 좀 주긴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뉴스가 나온 이후에 좀 빠졌는데 뉴스가 나왔을 때 달러를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손실권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엔 뉴스를 보시면서 그러면 이제 기본적 분석이나 기술적 분석이나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뭐 저기 종목 토론방 가서 그 매매하고 뉴스 보면서 매매하면 되지. 근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주식은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고, 일단 들어오신 만큼 들어오시고 지금 손실권인데. 바로 다 정리하시기보다 일단 끝난 이슈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뉴스라는 거 어떻게 되냐면은 뉴스가 나온 다음에 한번 빠진 다음에 바닥을 잡아주고 다시 올라갈 수 있거든요. 조금 이제 뉴스가 우리들 기억 속에서 멀을 때 쭉 되면 새로운 뉴스가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바로 정리하시기보다는 손절가 어차피 이까지 이제 기다리셨으니까 손절가 2,000원 잡으시고 손절가 2,000원은 전에 한번 지지 잡아봤던 자리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후간 지지 여부를 한번 테스트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손절가 2,000원 잡으시고 일단 보유 의견 말씀드리고 아마 옆으로 누웠다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이제 또 선거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또 이제 앞으로도 이제 선거 기간 되면은 대선 때나 대선 기간이 또 되면은 다시 한번 또 뉴스가 나올 수 있으니까 어차피 물리셔서 바로 손절 못 하시겠다고 하면은 좀 롱텀으로 보시고 손절가 2,000원 잡으시고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것도 방법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영화 금속에 대한 해법까지 이영재 전문가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저에게 종목 상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저희 전부 다 상담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렇게 상담해드리고 있는 방송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리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알려주신 저희 고수의 픽 정답을 확인해 볼 순서입니다. 한으로 시작하는 다섯 글자짜리의 종목이었는데요. 어떤 종목일지 정답을 공개해 주실까요? 오늘 정답 여러분들 뭐 다 아실 만한 종목 한전 KPS고요. KPS가 정말 힌트를 주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제 여러 가지 뭐 힌트를 드렸었는데 나 가격 전략도 말씀드릴게요. 매수가 저희 항상 시초가 잡아봅니다. 27,200원이고 목표가 35,500원, 손절가 26,500원을 잡으시면 되고 네. 현재 바닥 잡고 전저점 인근에 지금 브레이크가 잡힌 상태에서 올라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빠른 종목을 하시는 것보다 차라리 바닥 잡혀가지고 올라오는 종목들에 시간을 투자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전 KPS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정답은 4번 한전 KPS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고요.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댓글로도 많은 분들이 함께 올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 보내주신 문자를 몇 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9721번님이 주신 문자를 볼까요? 9721번님. 자, 9721번님이 한전 KPS 정답 맞추셨고요. 여기 있습니다. 33데이니까, 삼겹살데이니까 오늘 33% 수익을 내보겠다라고 하셨는데 상한가 맞고 다른 종목도 또 더 상승을 해야 될 텐데 가능하실지 모르겠습니다. 33데이. 그리고 또 오늘 삼겹살데이이기 때문에 이분이 또 해주셨는데 4678번님이 문자 주셨습니다. 4678번님, 3월 4일 삼겹살데이라는데 오늘 저녁은 주식은 있고 쌈채소 위에 고기 석점, 시뻘건 파무침 올려서 소주 일병 마시게요. 한방 노려봄. 주식 말고 오늘 삼겹살을 한방 노려보겠다라는 시청자분입니다. 삼겹살을 한방 노리셔야 됩니다. 주식을 한방 노리시다가 한방 승부를 보시려고 하시면 안 되거든요. 주식이라는 거는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셔야지 한방 승부를 보시겠다 이건 안 되고 삼겹살 한방으로 만족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녁에 맛있는 삼겹살. 오늘 뭐 주식시장
그래서 수익 보면 더 좋은 거고, 뭐 그렇다고 뭐 수익 못 봤다고 너무 또 낙심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일도 열리고 내일 모레도 열리고 다음 주에도 주식시장은 열립니다. 길게 보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자 다음 문자 또 보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6056번님이 주신 문자인데요. 이건데요. 오늘 정답 한전 KPS. 처음에 한전, 한국전력을 샀다가 거의 1년 고생해서 겨우 본전 근처에서 버리고 한전 관련주는 보기도 싫었는데 아 이게 눈에 또 오시나 봅니다. 보기도 싫다고 하시더니 한전 KPS를 저희가 고수의 픽으로 알려드리니까 다시 눈이 가시죠? 이제 자신과 항상 말씀드리지만 궁합이 맞는 종목이 있고 궁합이 안 맞는 종목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삼성전자로 수익을 보고 누군가는 삼성전자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궁합이 안 맞는다면 사실은 저희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나하고 궁합이 안 맞는다 이러면은 들어갔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제로는 바닥권이기 때문에 손실 볼 건 없는데 지겨워서 던져버리고 나면 올라가는 경우들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배가 아프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나하고 궁합이 맞는 종목들 좋은 기억 있는 종목들로 이제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문자 또 볼까요? 다음 문자는 046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정답 한전 KPS 아닌가요? 지인이 근무하는 곳인데 이거 매수해도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좋은 데에서 근무를 하시는 지인이 계시네요. 지인한테 물어보시는 게 제일 좋죠. 이제 뭐 지인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지인이 요즘 일하는 게 어떠 그러면 이제 지인이 막 회사 욕을 한다. 아 일을 너무 빡세게 시키고 막 한다. 그러면 매수하셔도 됩니다. 근데 아 요즘 여기 꿀직장이야 역시 꿀보직이야 이러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직장 내 이제 일을 안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매수 안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전화했는데 막 회사 욕을 한다. 그러면은 매수를 하셔도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그렇습니다. 좋은 잣대네요. 이거에 네. 관련해서 뭐 다른 기업에 계시는 분들에게도 적용되지 않을까요? 그죠? 아, 그럼요. 꼭 한전 KPS가 아니더라도. 삼성전자 같은 거 전화해보면 삼성전자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 이제 아는 사수형님이 삼성전자 쪽에 일하시거든요. 입사한 지 5년이 안 돼서 탈모가 왔습니다. 그걸 보고 삼성전자는 좋은 회사구나. 이렇게 사람을 빡세게 일을 시키다니. 네. 일하는 사람들은 알바 없지만 일단은 열심히 일을 시키니까 사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이 삼성전자였는데 그게 한참 전 일이거든요. 지금 많이 뭐 올라왔죠. 여러분들께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테니까요. 네. 주변에도 한번 그런 걸 한번 문의해보시고 일을 얼마 시키는가를 노동 강도를 테스트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잣대가 될 수도 있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생활 속에서 이 회사를 매수해도 될지 안 해야 할지 잣대로 판단할 수 있는 지인 찬스를 여러분들 한번 잘 활용해 보는 것도 이것도 사실 뭐 진짜 주식에서의 노하우입니다. 이런 것들 내부 정보까지는 아니지만 내부의 분위기를 알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 한번 잘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다. 꿀팁을 알려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세요. 자, 오늘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5분 선정해서 고수의 팩 일주일 이용권 선물 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모르는 번호로 저희가 전화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꼭 받으셔야 저희가 선물을 드릴 수 있으니까 꼭 선물 받으실 수 있도록 전화 받아주세요. 자, 오늘도 이해영재 전문가와 김상현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재밌게 방송을 해봤습니다. 고수의 픽까지 알아봤는데요. 오늘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적중 고수의 관심 정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또 여러분들의 수익, 적중할 수 있는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